오늘 게임은 SCP-087 B 리본. 7년 전에 SCP-087. 이건 087이고 SCP 지금 오늘 하는 거는 B의 리본이에요. 공포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없어서 진짜. 뭐 계단 내려가는 거.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7년 전인데도 33살. 당신 누구야? 어디서 장난질이냐고 나오라고? 야, 지네들도 변했으면서 거울을 봐. 같이 늙어가고 있다고. 중학생이었던 사람은 대학생으로, 0살이었던 깐나네는 7살로, 20대였던 사람은 30대로. 다같이 늙었는데 뭔 어딨냐, 지도 어딨는지 모르면서 이거 다같이 곱게 늙어갑시다. 예? 자, 요건데요. 야, 이거 087이라는 것은, SCP라는 것은 공공재입니까? SCP 그냥 공포 덕후들이 만든 설정 백과사전 같은 거야? 재단? 그것도 설정이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괴담들이 모여있다 이 말인가? 자,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SCP-087-B 게임이고요. 리본 1.21 버전. 087은 아마 계속 내려가는 걸걸? 계단? 내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냥 B 버전 말고. 몰라, 그냥 가. Go. SCP-087 시작합니다. 문 열어봐. 문 어떻게 여는 거야? 왜 안 열려? SCP-087 오브젝트 클래스. 일로 가는 건가? 저기 잠긴 거고? 여긴가 보다. 주의사항 잘 숙지하라고? 아, 넘겨버렸는데? 뭐야 이거는? 계단이 아니네. 이거는 미로네. 어? 뭐야? 1층 계단 맞나? 내려가네. 어, 내려가네. 이거 되게 계단 내려가네. 얘 왜 이렇게 키가 멀 때까지 커? 190은 돼 보이는데 머리 닦겠네. 닦겠어 천장에.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야 이놈. 머리 자꾸 부딪히는데. 어? 누가 자꾸 뭐라는데? 뭐라는 거야? 제가 이런 점점 내려가면서 뭔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2층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진 별 이상이 없네요. 계단 내려갈 때부터 머리 쓸린다고? 대머리 됐겠어? 이마에 피나겠네. 림보해야 돼. 이게 실존했다면 5억 주면 갈 거냐고? 아, 이런데요? 죽을 수도 있고? 안 가. 안 가지. 미쳤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무슨 탈출을 했던 걸로. 탈출을 해야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내려가다 보면 탈출하는 데가 있나? 4층. 장독대 소리라고? 무덤 열리는 소리 느낌. 석관. 석관 열리는 느낌. 뭐라는 거야? 여기서 뭐라는지 안 들리네. 어, 뭐야? 에? 뭐예요? 왜 죽어요? 뭐야, 조심했어야 되나? 못 깬 거야? 이것도 없구만. 고. 방금 해킹사한테 들어간 줄 알았다고? 내 바탕화면이야. 아까 4층에서 그랬지. 가만히 있었어야 되나 봐. 위험하면. 라디오 신호지가 이상해지면. 그냥 들어가면 무전 잘 안 되고 가끔 천장 낮아진다고? 그러네. 이제 안 낮네? 아까 계속 점점 낮아지던데? 뭐 잘못했었나봐. 그러면 2층 봐봐. 아까 막 이마 닿는 게 그런 기분이 있었던데 봐봐. 높잖아 이제. 아까는 이거 천장 왜 이렇게 낮지? 근데 점점 낮아지길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천장이 낮아졌잖아. 그러면 뒤로 갔어야 되는 거야? 이상이 있었잖아 계속. 아닌데? 그냥 여기서부터 이상한데? 여기까지 2층까지는 괜찮다가 여기가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되는겨? 여기서부터 머리 쓸려요. 여기가 3층. 그냥 여기서부터 낮아지는 건가? 4층부터 조심하는데 아까 4층에서 죽었어. 숙여서 갈까요? 아, 그러자. 머리 탈모돼서 죽은 걸 수도 있어. 머리 까져가지고 탈모 수준에 봐봐. 머리 다 쓸림.
머리 눈썹 위로 뚜껑 다 날라간다 이거. 갈려가지고 숙였어야 될지도. 키 커보질 않아서 이런 걸 모르는데. 일단 뭔가 호랑이 소리가 났거든.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어. 아까처럼 이상해질 수 있어. 3층. 아까 4층에서 죽었거든. 임파서블. 이거부터 위험하죠? 무전 불가라고? 무전기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어. 누구한테 보내고 있나 봐. SCP예요 이거. 위험. 아까 여기서 죽었어. 그치? 저기서 뭔가 빨개지면서 죽었어. 아까 계속 그냥 갔거든. 그래서 죽었거든. 위험이 가면 내려가는 것 같은데. 087이면 죽진 않는다고? 뭔 소리야. 아까 죽어가지고 쟤 다시 했구만. 꺼져버렸어 그냥. 화면 빨개지면 뭐 튀어나와가지고 화면 빨개지면서 꺼졌다니까. 방금 끄고 다시 하는 거구만. SCP가 이게 뭔가 설정이 많고 게임도 되게 다양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팬덤이 좀 있어. 와! 에스, 와! 아, 와! 와 뭐지? 방금 방금 이빨 같은 거 있었는데. 와! SCP 같은 느낌인데. 뭐가 있었죠? 괴물이 딸기가 있었다고? 딸기? 왜 딸기가 있어 여기에? 아 여기만 오면 자꾸 이러는데요. 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어떡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SCP 고수분 계신가요? 저 가면 죽었는데 빨간색 뜨면서 계속 여기만 오면 그러는데? 뒤 보면서 달리자고? 뭐 근거가 있는 거야? 원래 D계급 죽으라고 보낸다는데. 아 당신! 당신 훈소용합니다. 얘들 다 몰라. D계급이 뭐야? 그런 거 아무튼 좀 설정 좀 아시는 것 같은데. D등급분은 그냥 진행해달라고. 뭔 소리야 그게. D등급이 뭔데? 나야? 3호 준비시키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알려달라고! D등급 3호 뭔 소리야? 어떻게 그럼 가면 되는 건가? 이거 설정이 되게 복잡해. 되게 다양해. 엄청 많아 뭔가가. 괜찮은데? 왜 살았지? 아까 전에 죽었는데? 앉아서 가고 있거든요? 앉아서 가서 성공인가? 원래 D등급은 재수들이고 그냥 실험용으로 조사 보내는 거예요. 죽든 말든. 아. 아. D등급은 원래 사형수나 뭐 그냥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보내서 테스트한대. 그럼 내가 그럼 D등급이야? 나 나쁜 사람이었어? 재소자들 중에서 차출돼서 테스트용으로? 그랬구나. 왜냐면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한번 내려보낸 거구나. 테스트한 거구나. 근데 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벽돌.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딱 보니까 좁은 걸로 봐선 저 위에서 그냥 물 열나게 많이 흘려보내면 될 것 같은데. 물로 다 싹 쓸어버려 그냥. 물 청소해버려 그냥. 물도 얼마 안 들겠구만. 이 통로도 좁아가지고. 소방차 동원해 그냥. 물 싹 다 쏴버려 그냥 이거. 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자 드디어. 아 기억났다. 기억났어. 이 게임 왜 무서웠는지 기억났다. 많이 가서 죽을까봐 다시 해야 되거든. 처음부터 조심해야 돼. 이거 탈출이었던 것 같아. 나 옛날에 7년 전에 했던 거 있거든요. 그 중간에도 뭔가 SP 비슷한 거 많이 했었는데. 죽으니까 다시니까 조심해서 가야 돼.
탈출할 수 있어 이거. 탈출 있을걸? 되게 힘들지만. 아, 난 D등급이니까. 이거 말고 무슨 병원에서 하는 SCP도 있었는데 되게 많아요. 겨우 6층이네 지금. D등급 인원은 항상 충분해서 괜찮아요. 눈웃음. 뭐야, 나도 이제 D등급 뭔지 알아. 세상에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많지. 쓰레기들이 많아. 주인공 쓰레기임 그러면? 근데 나쁜 놈들은 빨리 죽이면 안 됩니다. 더 고통을 줘야 됩니다. 반성하게 만들어야지. 극한의 고통을 주고. 반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8층까지 왔어. 오, 괜찮은데, 스무스한데. 바로 탈출 가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에이씨. 아,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하, 놀래라, 씨. 뭐야, 갑자기, 씨. 뭔 게임이야, 이거. 빡종한 거 아니에요. 그냥 꺼진 거예요. 그냥 실패인 거지. D등급 화면 죽었고, 3호기 출동합니다. 아까 3호기가 이 얘기였나? 왜, 나, 잠깐만, 고수분 나와보세요. 나 왜,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아무런 기척도 없었어. 그냥 내려가다가 갑자기 뭐가 터져버렸다니까? 그냥 랜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다 오면 뒤로 가라고? 다오면 뒤로 가라는 게 뭐야? 몸마다 특징이 있다. 아, 설정 보면 수십 층 내려간 사람도 있고 몇 층 못 내려간 사람도 있다. 나 같은 사람이네. 결국에 다 죽었겠네. 재수 없으면 죽는 거네. 그래서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도 보내는 거구나. 설정상 나온 사람은 없어? 아, 그래? 그러면 친구야, 이거 벽돌을 하나씩 뜯어보자. 어? 시멘트로 발라져 있네, 위에는. 계단 내려갈 때 기울여서 봐보라고? 아, 모퉁이 돌 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알았어. 요런 데서 있나 없나 이렇게. 이런 모퉁이 돌 때마다 위험스한 거지. 갑자기 랜덤하게 나오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최대한 가면 된다 그 말이겠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빼꼼 키는 없어. QE 키는 없는데 천천히 돌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자, 2층. 2층부터 나올 리는 없어. 2층부터 나오면 다시 해. 야, 런, 내 생각 4층까지 안전이다. 100% 4층부터 나온다. 처음부터 나오게 하면 말도 안 돼. 우엥 우엥 소리 나거든. 한번 가볼게요. 죽으면 다시 하게. 누가 헤깃거려. 미친, 나구나. 나인가 봐. 피곤, 힘들어서 달리기 눌렀거든. 어, 얘 뭐 숨소리 왜 이래. 계속 달려가지고 살쪄서. 숨소리에 무슨 고동 소리가 들려. 백고동 소리.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4층 다음. 이응, 이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탈출하면 석방해 준다고 했지만. 구라라고? D등급들? 구라고, 만약에 성공해도 기억 소거하고 다시 집어넣는다고? 완전 테스트용이네. 대바대 같은 거구나. 누가 만든 거야, 이런 계단? 누군가는 지금 보니까 그것도 했네.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 가운데 채워놓는 거? 벽돌이랑 다 쌓고 해놓구만. 줄눈, 그래, 줄눈. 줄눈 공사도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야? 진짜 올 랜덤이라면 그냥 막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야? 방금 또 이빨 봤어, 이빨. 이빨 보셨어요? 여기 이빨 있었는데, 여기 계단에? 뭐하는 놈이야, 그놈? 바닥에? 바닥에 있었어, 그치? 어? 잠깐만, 뭔가 다른데? 왜 벌써 모퉁이가 있죠? 왜 모퉁이가 있냐? 왜 길이 이리 돈다지? 함정인가? 뭐 있어? 뭔 소리나? 어? 표지판도 여기 붙었네. 구라지. 잠깐만, 뭐 있어요? 뭐 나왔는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뭐가 슉 나왔는데? 슉슉슉슉슉슉. 일로 가. 잠깐만, 어디 갔지? 그 8층 붙어있는 여기 있다.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라고 생각해. 저 왼쪽은 너무 구라야. 원래 하던 대로라면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어? 또? 아니야, 하던 대로 패턴이라면. 어? 계속 나와. 아, 유혹에 속지 않아. 계단이 없네요? 잠깐만, 가야되나봐. 여긴 맞나 그러면? 어씨, 아닌 고르는건가? 8층이었지 지금. 계단 내려가야되는데? 아, 뭐야? 왼쪽으로 가볼게. 아이, 아니네. 이쪽이라고? 뭐가 지나간 거 아닌가? 먼지인가? 씨, 뭐야. 잠깐만, 잠깐만. 나 어디서 왔더라? 일단 왼손의 법칙 갈게. 다 찾았다, 찾았다. 내려가는 길. 천천히 가, 천천히. 위험하니까. 부딪혀버렸고. 아, 뭐. 부딪혀 상관없는 건가? 이상한데? 계단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맞나, 여기? 조심해, 도망갈 준비해. 아니, 9층이, 아, 나왔다. 아, 9층 영원히 안 나오네. 야, 이거 위기 탈출. 아까 8층에서 죽었는데. 9층 살았어요. 천천히. 뭐가 나올지 몰라 이제. 뭐 이거 테스트 통과하면은 저기 풀어준다고 했다며. 디등 급이라 사형수나 뭐 이런 급이니까. 목숨 걸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목숨 건 거. 잠깐만, 왼쪽에 빨간 거 뭐야? 뭔가 있어. 아, 궁금한데 보면 죽을 것 같아. 뭐가 있죠? 이렇게 갈게요. 디즈니 오자고? 아, 일단 걸리면 어떡해. 얼굴이 있어. 김치 워리어같이 생긴 녀석이 있어. 빨간 색깔에 얼굴 유령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살짝 봤어. 궁금한 거 해소. 웃고 있었어. 숨 쉰다. 어? 어디야? 온다. 어디야? 위로 가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죽기 싫어. 9층까지 왔어. 나라고? 난 안 달렸는데? 내가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 곰탱이 방탱이 닉네임이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대사도 안 무서운데 별로네요. 그런 걸로 무서워할 시간, 시기는 지났지. 10층. 어, 나 탈출할지도. 160층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무스하게 진행 되고 있는데 왜 철 이 다 그도 되나? 왜 철이지? 철판 길이 됐지? 보니까 여기는 벽이 없어요. 어디냐 여기? 뭔가 이상한 난간을 지나왔어. 여기 나름 신선하구만. 그냥 계단만 내려가는 게 아니야. 뭐가 자꾸 있어. 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게 그런 게 괜찮구만. 너 더 어두워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잘못 온 거 아니에요? 계속 내려가는데 12층이 안 나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아까 중간에 12층 지나갔어? 13층이네? 오케이. 스킵돼 버렸다. 13. 13 또 서양에서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조심. 자, 왼쪽으로. 13이 왜 안 좋다 그랬더라? 아! 안다! 아, 바보! 아, 막사는 골목이 아니고, 떨어지는 곳이었어. 아, 씨. 13이네, 금열 맞아. 빡센데? 안 좋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바로 나오네.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실수 없이 갑니다. 네, 장난 그만 치고. 8층. 여기. 여기 왼쪽에 뭔가 집이 있었는데요. 아닌가? 8층이 미로구나. 8층이 미로, 9층이 김치월이요. 이거. 저기. 저놈이다. 그 이빨로 저기 있네. 대놓고 있는데? 누가 가시? 아! 왜? 낙사! 저기야! 아까 거기라고? 랜 다르네? 게임 왜 꺼지냐고? 꺼지라는 거지. 저 죽었으니까. 왜 이렇게 폴짝대냐고? 몰라. 종아리가 긴가 봐. 아, 어디야? 어, 앞으로 안 가자, 앞으로 안 가자. 너야, 뭐야! 김치월이요? 이놈 여기 있는데? 나 보고 있는데? 괜찮았어? 어. 근데 움직인다.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아, 나와봐, 임마. 이제 일어나서 오게 해야겠다. 가겠다. 여깄다. 아, 깜짝이야. 못 보는 줄 알았네, 씨. 옛날에, 씨. 티백임 차단. 씨. 다른 데로 가야, 막, 길막하고 있네요. 뭐, 어디, 어디지? 아, 찾았다, 씨. 훌렁거리는 기능 끼는 거 없나? 있을지도. ESC는 뭐, 안, 따! ESC 누르면 그냥 꺼지네? 옵션도 없어. 이런 젠장 시작할 때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씨, 아이씨. 작은 걸로 하자, 형태야. 작은 걸로. 타이니로 할게. 스몰도 아니고 타이니로 한번 느낌만 볼게요. 맵이 작으니까 한 뭐 몇십 층만 내려가면 되겠지. 응애 난이도라뇨. 그냥 맵만 작은 겁니다, 여러분들. 피자 8판 중에 한 조각만 먹는다고 애기 난이도입니까? 애기 피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조각만 먹는 걸 애기 맞다고? 아, 그래? 자, 노멀 버전이 100층이나 160층이라고 치면 타이니 버전은 스몰 버전보다 더 작은 거니까 반의 반이라고 치면은 25층이면 끝 아닌가? 강치냐고? 아니요, 이렇게 뛰고 있어. 얘 걷는 거 이렇게 걷지 않냐? 너무 왔다 갔다. 앉아! 그놈이야, 이빨 괴물. 이빨 괴물을 앉으면 아마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아씨, 또 축구협에 걸렸네. 아, 또 미로 걸린 것 같은데. 아니야, 왼쪽으로 무조건 벗어날 수 있어, 왼쪽. 발견. 역시, 결국에는 멀리 돌아간 것 같았지만, 결국에 와버렸지요? 왼손은 왼쪽의 법칙, 왼손의 법칙은 무적입니다. 참고로 오른손의 법칙도 있고요. 한쪽만 짚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끝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왼쪽만 짚고 갔는데 만약에 출발 지점이 왔다? 그러면 출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나 아무튼 끝에 있는 게 아니고 끝에 있는 출구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발견할 수 있어. 팁 드리겠습니다. 바로 발견. 그리고 이제 왼손 오른손 어디서 뭐 글을 읽었는데 서양은 뭐 왼손을 왼쪽을 좋아하고 뭐 동양은 오른쪽을 좋아해서 개발자들이 왼쪽에다가 기믹을 많이 넣어놓니 오른쪽을 기믹 많이 넣어놓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검증되지 않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좀 더 테스트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왼쪽이 더 어렵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검증은 안 됐어.
좌파 우파. 무슨 소리냐고?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자신도 모르게 왼쪽에다가 더 어려운 함정을 넣는 거다. 뭐 그런 게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아! 이게 뭐야? 아이씨 뭐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계속 앉아있는 거 유지했죠. 컨트롤 계속 꾹 누르고 있었다는 거. 14층 최고기록 달성. 개인 최고기록 달성. 김영태 타이기록. 김영태 신기록 달성. 송도 40세 신기록 달성. 난간 또 나오네요. 타이니 신기록. 아, 타이기록이 아니고. 아니 잠깐 맵을 한번 작게 깨고 다 깨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시간 되면? 너무 기니까 그래. 잠깐만요. 이게 낙살인가요? 아니네. 다행이다. 통과. 오케이. 15층 돌파. 파죽지세. 파죽지세라는 건 이런 걸까? 아씨 먹힐 뻔했다. 잠깐 일어나서 몇 층인지 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계단 끝에서 나 노리네 이놈이. 이빨 귀신 놈이 당할 뻔했네. 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서 가고 싶은데. 근데 앉으면 웬만한 괴물들은 다 통과되는 것 같은데. 일단 특히 이빨 귀신은 앉으면 모르고. 그 다음에 박스 안 저기 큰 거 안에 있던 놈은 어차피 그거 조심하면 되고. 아! 제발요! 하 개시끄럽네 진짜. 아 죽을 뻔했네. 다시 앉아서 버텼다. 어, 뭐야 왜 갑자기 하얀 놈 나와서 자꾸 폭죽 터뜨려. 뭐하는 놈입니까 저 놈은. 다시 하니까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많이 내려와서 한 30분 내려온 것 같은데 다시 못해. 절대 못해. 중간에 이거 또 계단 중간에 낙사 만들어놨을까봐 비열하게. 그게 좀 무섭는데요. 오래간 사람이 내가 최초라고? 아닐걸? 아 그건 있을 거예요. 아마 층 대비 오래간 사람은 내가 최초일 것 같아. 계속 오리걸음을 가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충수 대비 오래 간 사람. 비효율적으로. 아, 느낌 안 좋아. 분위기 이상해. 너무 평화롭다. 너무 행복하고 평화로우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29층.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게임이냐고? 아 귀신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다 방어하고 있는 중. 자 철판 나왔고 이 철판은 무슨 효능이 있는 걸까? 하나도 안 보이지. 여기 바로 앞에 낙사나무 끝장이야. 한치 앞만 보여. 쇽쇽. 어? 안돼 제발야! 나! You don't choose to die. You only choose when to die. 뭐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죽을 걸 고를지 죽을지 말지는 고를 수 없고 언제 죽을지만 고를 수 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언제 죽는가다. 아, 네 이렇게 계속 비열하게 가봤자 어차피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야? 죽었단 얘긴가? 오케이. 확인 누를 줄 알았냐, X. 멍청한 녀석. 이런 거에 걸릴 줄 알고 살았고. 확인. 그럼 죽을. 어? 좀 달라졌는데? 어딘데 여기? 뭐야 좀 다른데? 이거 뭐야? 깼다. 깼나? 깼나? 이건 뭐지? 철판 뭐야? 어? 올라가는 길. 집에 가자. D등급 타이니 클리어. 큰거 온다고?
공터 보스전 느낌이야. 어? 뭐야? 뭐가 있는데? 아씨 너무 더럽게 넓네.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냐고 탈출시켜준다며. 뭐야 이거 쎄나. 어? 뭘까 여긴가? 엘리베이터? 가자고. 아닌데 뭐야 갇힌 거야 뭐야. 여기 근데 여기도 막다른 골목이었지 않았어? 아니다 길 있다 여기 조그만 길. 여기가 막힌 거고 여기는 앉아서 가야지. 찾았고요. 뭔가 있다 흰색 빛. 빛이 있어. 눌러졌는데? 뭐야?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아씨 일단 앉아서 괴물 오는 것 같거든? 근데 아까 출구 없었는데 보스전인 것 같은데. 온다 저기 온다. 너나 할겠냐. 좀비 같은 놈아. 앉아도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오른쪽에도 뭐가 있는데? 아 숨찬다 멍청한 녀석. 체력도 드럽게 없네. 어떻게 도망쳐? 저 왼쪽에 길 막혔지. 쟤 보지 말래? 룩앤미? 돈 룩앤미? 보지 말면 버튼 아니야 이거? 띠익 버튼이다. 버튼들 눌러야 되나봐. 쟤 또 누구 있어? 아! 사람 달려! 두 마리에요! 깨고 싶어요! Don't look at me. 뭐냐고! 계단 버튼 어딨냐고. 아이고! 바로 뒤에 있는 것인데요? 야, 아까 그 바다 그 흰색깔 그거.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데? 이거 아니야. 아 저놈 뭐야 그러면. 내 뒤에 있는 놈하고 너는 뭐야. 얘는 보는 건가? 너 뭐야 너. 봐주마 너. 아,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계단 올라가서 떨어져 볼까? 낙사로 죽진 않겠지 이 정도 높인데. 어 뭐야 계단 생겼어. 오 예. 뭐라고 써있어. 더 엘리베이터 이주. 아 그거 엘리베이터 맞아 그거. 그거 발파 엘리베이터 아니었는데 그게 엘리베이터인 것 같아 진짜로. 끝났죠? 탈출이죠? 가자고. 안녕. 살았다. 설마 이 여기까지만 가는 엘리베이터 아니지. 그렇게 탈출도 아니야 복층이라고. 씨. 아 나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 페이지야? 설마. 앞에 또 있다. 아 버튼 또 있어. 적당히. 어 뭐야. 절대 조심하. 땡큐 포플레잉. 어네스드 익스프레션 메모리 액세스 모시미. 아 구라치지마. 뭐라고 써있어요? X인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속임수야. 메모리 오르래기네. X 누를게. 엔딩이죠? 이게 엔딩인 거죠? 그런 거죠? 맞죠? 엔딩이죠? 엔딩 본거죠 이거? 다시 켜볼게.
다시 키면 다시야. 땡큐 포플랭. 엔딩이야. 엔딩 맞아. 땡큐 포플랭 했어. 재밌었습니다. 네, 087B였고요. 뭐 SCP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뭐 많으니까 재밌었고. 이거 맞아요 근데 엔딩? 그거 이거 그냥 노멀 엔딩이고 진엔딩이 있는 뭐 그런 거 아닐까? 087을 기반으로 한 각종 인디게임 몇몇 수작을 제외하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마추어 게임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라. 이문서에는 SCP-087의 게임판 중 제법 퀄리티가 높고 한국에서 인지도 있는 작품만 서술한다. 뭐 되게 많은가 봐. 이거 봐. 087 되게 많지. 코퍼레이션 비치. 나는 비리본인데? 아 엔딩 맞아요? 원래 나이스만 나오고 끝났어? 쉽네 역시. 앉아서 가면 그냥 무조건이네. 근데 대신 타이니 버전이라 노멀은 더 한참 가야 되는 게 문제지만. Don't look at me. 리메이크 이후 SCP-173도 등장하는데 당연히 쳐다보면서 지나쳐야 된다. 쳐다보면서 지나쳐야 된다는데? SCP-173이 누구야? 아까 걔야? Don't look at me. SCP를 피해 모든 버튼을 누르면 끝. 오케이. 간단했고. 노멀 버전은 뭐 시간만 더 드는 정도겠네요. 예, 쉬웠고. SCP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재밌는 SCP 좀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 SCP가 되게 버전이 많거든. 나는 087하면 비슷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뭐 비슷한데 좀 다 다르네.